사드 배치 문제로 타격을 받았던 중국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한때 인기가 좋았지만 중국 정부 규제로 타격을 받았던 중국 펀드 역시 수익률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상승세가 계속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 관련 주식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로 중국과의 갈등 때문에 타격을 받았던 종목들이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로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드 타격을 받았던 국내 화장품 관련주인 아모레퍼시픽은 이달 들어서만 주가가 24%나 올랐습니다. LG생활건강 역시 같은 기간 주가가 17% 상승했습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해 보복을 당했던 롯데쇼핑의 경우 이달 들어 7% 올랐고 어제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화장품과 면세점, 엔터 등 사드 관련 주들이 고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고 하는 중국의 입장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고 관련 주들의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인기를 끌었던 중국 주식을 담은 해외 주식 펀드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펀드 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이번 주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은 0.31%였지만 중국 펀드는 3.1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아직 중국 증시의 회복을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중국 증시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요. 또한 경기 측면에서는 기저 효과, 부동산 사이클, 인프라 투자 피크 등 효과의 점진적인 소진에 따라서 하반기 경기 둔화 가능성에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중국 관련 투자도 활성화될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수연입니다.